알고 좀 있으니까. 노광수? 맞죠? 노광수.
자, 로그 2의 x 플러스 1 루트. 요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럴 때 g3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진짜 역함수를 구하면 되고, 하나는 그냥 풀어도 되고. 역함수 구해볼까요? y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로그 2의 루트의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2분의 1 끄집어내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니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까요? 그럼 루트 x 플러스 1이 2의 y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럼 x 플러스 1이 제곱해야 되니까. 2의 2y제곱인가요?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그럼 x는 하고 4의 y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빼기 1. 이렇게. 근데 이거 바꾸죠. 얘가 y. 얘가 4의 x. 빼기 1. 요게 gx겠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겠네요. 63인가? 근데 만약에 거꾸로 풀면. 거꾸로 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g의 3을 k라고 볼게요. 선생님 역함수면 뭐라 그랬죠? f에다 k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돼요.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역함수를 못 구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면 f에다가 k 넣으면, 자, 루그 2의 루트의 k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걔가 3이에요. 그럼 루트의 k 플러스 1이 얼마예요? 8이겠죠. 제곱하면 k 플러스 1이 64고요. 네, 답은 똑같아요. k가 63.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습니다. 역함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연습 문제. 5-2. 5-2. 여기다가 할 수 있을까? 5번에 2번 보자. 근데 5번 풀려면 거기 이거 있죠. 로그 2가 오랜만에 보네요. 사용분으로 0.301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줬냐? 2번 같은 경우를 풀려고 하는 거죠. 지금 10의 30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100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5의 44제곱이 있어요. 근데 지수를 어떻게 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커져요. 저 상태로는 지수 문제의 합수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밑에 같게 하거나 지수 같게 하면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데, 뭐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로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로그 취합니다.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그럼 얘는 로그 10의 30이니까 여기 그냥 30이죠. 이렇게. 밑이 10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로그 2의 100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100의 로그 2가 되죠. 맞아요? 로그 2가 이거니까 얼마나 되죠? 30.10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단 크네요. 자, 얘는요. 로그 5의 44제곱인데, 로그 5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로그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다. 기억이 좀 날까요? 2분의 10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44하고 1 빼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44 곱하기 0.6990인가요? 이렇게 되죠. 해봐야겠네. 699에다 44 36 36 24 7 이렇게 되겠네요. 6에다가 5에다가 7에다가 0에다가 3. 그럼 이렇게 되죠. 30.756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 좀 어렵죠? 아직 상용 로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대서비교 할 때 상용 로그를 쓸 수밖에 없어요. 3번이요.
자, 역함수구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처음 함수랑 그 역함수를 둘 다 그려야 되네요. 그래서 y는, 자, 로그 2에, 어떻게 되냐면, 1-x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적을까요? 좀 이따가 그리기로 하고 일단 역함수부터 구할까요? 그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의 y제곱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x는 하고 마이너스 2의 y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바꿔야죠. y라고 바꿔야죠.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바꿨네요. 질문. 그래프를 그리려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다. 같죠? 느낌에. 얘도 그렇게 뭐 쉬워. 얘는 생각보다 쉬워요. 괜찮아요. 할 만한. 근데 얘가 좀 어렵죠.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얘는 y는 질문이에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 도움돼요? 1만큼. 1만큼? 그쵸? x축을 1만큼이죠. 플러스 1이어도 마이너스 묶어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쵸? 그럼,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그려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원래 로그 2의 x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대로 그려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x에다가 양수 못 넣잖아요. 근데 저거를 1만큼 평행이 더하면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근선이 여기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는 예. 얘는 뭘 한 거죠? 얘는 이렇게 한 거죠. y는 마이너스 2의 x를 뭐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근데 원래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는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근데 제가 한 칸 위로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정근선이 1이면 좀 복잡하죠?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요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잘 보시면 둘이 y는 x 대칭이에요. 여기 있는 점이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이 일로 넘어가는 거죠. 어렵죠? 그래프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점을 잘 찍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시고. 또, 그래프 안 그려지는데, 이거. 분명 그려졌는데, 아까 보니까.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있네? 집에? 찾아보면 나오니? 1학기 때 거. 마지막 시험. 전과목. 학교에 사람 혹시 어디? 집에 가서 좀 찾아봐. 찾아봐. 선생님한테 좀 갖고 와. 복사만 하고 줄게. 이거. 찾아봐. 한 번 더 필요한 거야. 전과목. 지원 질문 107번 107-2 107-2
27-2볼까요? 함수가 fx가 log 2에 1 플러스 x제곱 빼기 1 분의 1 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a라는 애가요 f2 f3 f4 이렇게 가요. 그래서 f63 이렇게 갔습니다. 그럴 때 a값의 범위는 라고 물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벌써 나오면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좀 빨리 나온 경향이 있죠. 수열을 배우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라요. 그죠? 이 상태로 두면 절대 못 쓰고요. fx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요. 로그 2에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1 분의 x제곱이 되죠. 이렇게 1을 더한 거니까 괜찮아요. 1에다가 x제곱 빼기 1 분의 x제곱 빼기 1을 두면 1 더하면 1 마이너스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 다음에 대입을 할 건데 이걸 한 번 더 바꿀게요. 이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x-1 x+1 분의 x 곱하기 x 이런 형태 쓸 거라고 X도 상관없죠? 괜찮아요? 네. 그런 다음에 F2를 넣어요. X에다 1을 넣을 건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 그냥 푸는 거야. 1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로그 2에 자 X에다가 2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3 분의 2 곱하기 2가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2 넣으면 2 넣으면 맞죠? 계산하지 마. 더하기 자 로그 2에 3 넣으면 3 넣으니까 여기가 2 곱하기 4 분의 3 곱하기 3이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몇 번 풀다 보면 나중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이제 규칙을 찾게 되는 건데 원래는 좀 빨리 나왔어요. 로그 2 4 넣어볼까요? 4 넣으면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5 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몇 개 더 넣어볼까? 만약에 5를 넣었어요. 5 넣으면 로그 2에 4 곱하기 6 분의 5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63 넣었대요. 그럼 맨 마지막에 로그 2에 63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62 곱하기 64 분의 63 곱하기 63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근데 로그의 성질상 더하면 지수끼리 곱하죠? 네. 맞나요? 그럼 곱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로그 2에 1 얘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4 분의 3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4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4 곱하기 6 분의 5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에 게 뭐겠어요? 보세요. 로그 2에 여기 게 아마 이거보다 하나 작은 61 곱하기 63 분의 62 곱하기 62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쭉 오다가 61 곱하기 63 분의 62 곱하기 62 쓰고 마지막에 62 곱하기 64 분의 63 곱하기 63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얘네끼리 곱할게요. 그치? 이렇게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럼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곱해요. 그럼 1이죠. 전부 빨간색으로 곱한 것들 전부 역수니까. 그럼 뭐만 남냐면 이렇게 남아요. 로그 2에 64 분의 63에 앞에 여기 2가 있어요. 126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근데 이게 두 배가 아니잖아요. 그럼 로그 2 여기 할 건데 약분해 볼까요? 약분해도 되고 약분해봤자 얼마 안 되네요. 32분의 63?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얘가 2를 못 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2분의 63이라는 게 2가 안 돼요. 1보다는 크고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로그 2를 했어 내가. 로그 2에 32분의 63을 했어요. 이렇게. 1보다 작겠지? 0보다는 클 것이고.
맞아요. 답은 구했네요. 범위를 물어본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겪고 나면 나중에는 저렇게 풀 수 있어요. 또? 63 다시 113 다시 2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랑 곡선 y는 자,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프를 내가 읽을 수 있느냐, 그래프를 가져다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라는 걸 보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뭘 하나 줬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y는 하고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있네요. 마이너스 아니죠? 그렇지.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줬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마음에 안 드는데 거꾸로 가야 되나? 네, 거꾸로 갑시다. 여기가 C. 좀 안 만나겠는데? 여기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자, 여기서 거꾸로 갈게요. 여기가 C. 여기랑 만나는 애가 B, 그리고 얘랑 또 만나는 애가 이게 A. 이렇게 갑시다. 여기 A 이런 식으로 됐죠? 저것도 만나는 근데 얘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라면서요. 그럼 좌표를 볼 때 보시면 돼요. 봐요. 내가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만나는 요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a예요. 맞죠? x에다가 a를 넣었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요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내려와서 여기 가서 만나는 애를 찾았던 여기가 마이너스 b인 거죠. 그럼 얘가 또 이쪽에 와서 만나는 요점은 C, 마이너스 B겠죠. 이렇게. 근데 이 두 점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그럼 B를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그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B를 넣었더니 걔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다가 C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B가 나오고 이렇게 될까요? 이것만 가져오시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문이 뭐예요? A와 C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A와 C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 상태를 구하는 건 좀 어렵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A 제곱을 하면 B다 이런 얘기죠.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2의 A제곱이라는 얘기죠. 됐죠? 여기도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B제곱을 하면 C다. 그럼 얘가 뭐다? B의 B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요? 거기서 A와 C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죠? B자리에다가 요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의 A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지수에 지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4번이겠네요. 또
110번. 110번? 네. 110-2. 자, 다음 고기 중에 주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기억볼까요? 봐요. 로그 2에 3 하고 로그 4에 6이네. 여기. 자, 밑을 닫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로그 4에 얘가 뭐가 돼? 9. 크네요, 얘가. 그럼 맞아? 맞네. 니은. 자, 로그 9의 2 하고 3분의 1 이렇게 써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까요?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0분의 3을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3에 9의 2랑 1이랑 뭐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로그 9의 8이에요. 맞죠? 근데 얘가 로그 9의 9거든요. 그럼 얘가 크죠? 틀렸네요. 됐어요? 디귿. 자, 이번에는 3분의 로그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로그 4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요. 12. 그러니까 4의 로그 3이랑 3의 로그 4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로그 3의 4제곱이고요. 81이지. 여기가 로그 4의 3제곱이에요. 64죠? 얘가 크죠? 맞아요? 아니지? 반대지? 82 더 크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크죠? 12로 나누면 되잖아. 맞나? 아니야. 또? 질문, 그럼 프린트. 프린트. 지수 함수 해볼까요? 프린트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수함수 질문 있어요? 308번. 308번? 자, 308번 보면 A 범위가 6호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하고 A에 마이너스 x가 있는데 거기에 a.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오타예요.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지수로 올라갔네요. 이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게 쓸수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거의 최소값이 64분의 1이 됩니다. 오타예요. 지수가 잘못 올라갔어요. 이때 A 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죠? fx를 이렇게 잡아요. fx를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플러스 3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의 최대값이 3이죠. 근데 밑이 이거보다 작으니까 fx가 최대값이 3인데 a의 fx가 그러면 최소값이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걔가 64분의 1이 돼요. 따라서 a는 6이 될 것 같은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두둥목 방향이 바뀝니다. 정의역이 x가 2번이래요. 요거인 함수 y는 4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고 x는 c에서 최대값 d를 가질 때 ab-cd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지수 계산. 그럼, 2분의 1에 x제곱을 t로 치워내요. 0보다 크다라는 거 써주시고요.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범위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오고 있잖아요. 요거 가져와서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범위를 여기 4 나오죠. 여기는 2분의 1 나올 거고 이렇게. 그러면 바뀌겠지, 무거운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x 쓰면 되죠? 2분의 1, t, 4.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t-1에 제곱하고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니까. 1이 유사하게 있네요. 최소값이겠죠? 그럼 t가 1일 때, t가 1일 때 2가 최소. 선생님 이거 안 해요. t가 4일 때, 가깝고 뭐니까. 그렇죠? 11인가요? 얘가 최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역행합시다. 역행한다는 얘기는 이때 x가 얼마예요? t가 1이래. t가 1이래. x가 0이겠죠? 11이래. t가 4래. 4래.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겠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혹시 로그 함수 있어요? 질문? 로그 함수에서 질문? 로그 함수 어쩌시다가? 지원 더 했어요? 지원? 어, 너 저기 있었지 너. 이따가 해. 많아? 이렇게. 어, 안
잠깐 있었는데. 이따가 줄게.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내가 쓰고 있어. 객수에 맞게 뽑았는데. 있어요? 지사, 노광수 혹시? 없나요? 지원이 있다고 지원이? 해봐. 114? 114 다시 2? 1? 예, 다시 지원이에요. 114 다시 해볼게요.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요, y는 요거 2에 x 이렇게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다 친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B'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OA의 길이 대 AB의 길이가 1대 2래요. 그럴 때 여기 좌표가 A네요. A, 0, 2, 0 돼서 이거 구해달랍니다. 6의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이거 구해달래요.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 좌표만 잘 읽으시면 돼요. 여기가 A라고 생각해요. 그쵸? A, B 길이가 1대 2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길이를 결정하면 요 길이도 나오겠네요. 몇 배죠? 3배죠, 3배. 맞아요? 그럼 그 여기를 그냥 대문자 A라고 할게요. 상관없이 A를 넣으면 이게 로그 2의 A니까 로그 2에다가 A를 넣으면 대문자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B를 넣으면 B가 나오는데 얘가 3의 1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3배의 로그 2의 A를 하면 로그 2의 B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네, 3배 A의 3배. 여기서 그럼 A 3제곱이 B죠. 얘가 지수로 가서 맞아요. 그럼 나 한 번에 합니다. 6 로그 A의 B는 얼마예요? 3. 여기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B 자리에다가 A 세제곱 넣어요. 역수잖아요. 또? 115와 A는 또. 그래프 들이 다 안 되는구나.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문제점이에요. 1학년 때 그래프를 계속 안 그리고 하니까 그림 너무 두렵다 이거. 얘가 y는 로그 3의 x네요. 얘가 y는 x고 프린트가 뭐 책 프린트 이런 거 없잖아. 자, 로그 3의 0.47 로그 3이 0.4771이고 점선은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a는 몇 자리 정수냐라고 물었어요. 이 그림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이고요.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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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안 되겠다. 조금 더 누워야 돼. 1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을 때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몇 번 타냐? 이 정도면 되나? 한 번 더 타야 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여기가 A래. 그럼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여기 분명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1이겠지. 그럼 이렇게 타고 오면 여기 3이겠네요. 3 넣어야 1 나올 테니까 3 콤마 2. 그죠? 맞죠? 그러면 올라가서 읽으면 여기도 3. 1 콤마 1, 3 콤마 3. 그럼 여기가 27. 얼마?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7이에요. 27 넣어야 3 나오니까. 그래서 넣고, 넣으면, 여기 2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3에 27제곱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한 거야. 몇 자의 정수예요? 계산해야지. 365를 까먹었겠지? 계산해볼까요? 365에다가 A를 넣어요. 즉, 로그 3에 27. 이렇게. 27 곱하기 0.4771을 해야겠네요. 적으지 뭐. 28. 3, 2, 4, 5, 9. 여기 되겠죠? 자릿수는 뭐. 예전에 찍는 거니까 여기겠네. 그러면은 12.8817 이렇게 되네. 정수 자리가 10이네요. 몇 자리예요? 13자리. 벌써 36로고를 까먹은 건 아니겠지? 또? 까먹은 거. 기억한 게 대단한 건가? 다음. 세 개라고 해도 안 되지. 2번은 협조로. 할 수 있겠어, 2번? 그럼? 네. 다른 사람 더 질문 없어요? 오늘이 17일이죠? 네. 그쵸?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선생님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요? 처음에 없었던 사람도 있고, 뭐, 두 번째 해보자부터 수업을 들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기억이 나세요? 뭐라고? 우리는 어차피, 선생님이 원한 건 지수로고 계산 잘하고 기본적인 것만 좀 잘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사람이 뭐 그렇게 적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격차가 많이 나요. 이게 실력의 격차가 아니라 노력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그 격차 때문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노력의 격차 때문에 실력의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력에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던 애들은 더 계속 잘하고 안 하던 사람들은 계속 안 하고. 내신 대비 때려고요?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나 아예? 지금은 뭐 그냥 이 정도 하고 내신 대비 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석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 그죠? 근데 뭐 선생님도 그렇게 안 살아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 겁나 많이 해요.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노력하고 살았구나 라고 과거를 보고 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다라고 싶었을 때, 느꼈을 때는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선생님 기억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원래 후회는 해요. 누가 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후회는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원래 사람은 후회 동물이잖아요. 진짜 성공한 삶은 그 후회가 되게 적대잖아요. 얼마나 적길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겁나 후회합니다. 예신 대비 때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못할걸요? 지금 하는 양을 봐서는 절대 못 따라갈 거예요. 딱 한 달 지났어요. 딱 한 달. 개강이 1월 16일인가? 12월 16일인가? 이렇게. 난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학원 왜 다녀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근데 왜 안 해요? 응? 돈이 많아요? 돈이 돈을 안 벌어서 모르나? 엄마 아빠가 엄청 빠방하게 지원해 주나 봐요.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돈도 문제긴 한데 선생님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공부든 경험이든 뭐든 간에 나중에 뭐 연애든 간에 시간 지나면 못해요. 선생님도 지금 하고 싶은 게 겁나 많은데 일하느라고 못해요. 왜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저번 시간에 잠깐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62페이지 이제 넘어가고 63페이지부터 바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지수 도구 함수를 배웠으니까 지수 도구 함수를 가져다가 방정 함수를 풀 거고, 함수를 배웠고 천재치수 배웠고 방정에서 배우면 무조건 여기는 활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에 1번 볼까요? 여기 나눠요. 27의 x제곱이 9. 미스를 통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미스가 똑같아질 때, 여기는 3의 3x제곱이라고 적고, 여기를 3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럼 뭐 지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x가 3분의 2여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저번 시간에 풀 거예요. 여기도 그럼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의 3x-2제곱이 32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를 마이너스 바꿔도 되고, 힘들면. 그냥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지수 계산이 돼야 여기가 풀려요. 그러면 3x-2가 마이너스 5가 되고, 4x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겠죠. 뭐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3번. 자, 밑을 역시 통해 볼까요? 4의 x제곱 빼기 1, 2의 3x제곱. 밑을 통해하면 되는 거니까 2의 2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지수 계산에서. 그리고 여기가 2의 3x제곱.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3x. 넘어갑시다. 그러면 인수분해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x하고 2x, 2하고 1, 그러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2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지수에 안목을 넣어도 되니까.
4번. 자, 루트하고 안에 3x 제곱 있죠, 이렇게. 근데 걔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27에 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수가 안 되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막 되게 빨리 푸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3의 2분의 x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3의 3x 플러스 4겠죠. 지품이 있나요? 신발고 묶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2분의 x가 3x 플러스 10이죠. 1이 곱하면 x는 6x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24에 뛰어나갈 거야. 자, 다음 페이지죠. 자, 이번에는 지금 방정식으로 가요. 방정식으로 가는데 치환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2번. 1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풀어줬어요.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자, 2의 x제곱을 t를 치환할 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일단 0보다 크다.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라겠어요. 그냥 풀지 말고. 그럼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인수분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t고 1하고 2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여기서 미리 지우라고 해요. 이렇게.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t가 2잖아요. 그러면 t가 2의 x제곱인데 2니까 x가 1이죠.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저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만 조심하면 안 틀리거든? 근데 쉬운데 저런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틀려요.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0보다 크다라는 거 적고요. 그 다음에 t제곱이죠.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이 0이 되겠죠. 그럼 t하고 3하고 9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합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9인데 지우라고요. 안 돼요.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안 되죠. 그러면 3의 x제곱이 9니까 x는 2가 됩니다. 이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역수죠. 2의 2x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둘 다 나오나 볼까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역시 얘도 0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가 2t제곱이고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이 되죠. 맞아요? t 2하고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t가 따라서 t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예요. 이거 둘 다 가능하죠. 0보다 크니까.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이고 또는 2분의 1의 x제곱이 2겠죠. 따라서 x가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정도도 풀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x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쓰고 시작해요. 쓰고. 자, 3번. 여기부터가 큰일이에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잘 나가요. 옛날에는 서술형으로 유명했어요. 왜일까? 생각해보죠. 1번. 그러니까 풀 게 많다는 거죠. 자, x의 2x제곱이고요. 걔가 x의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단, x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요런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이거 풀면 되지 않아요? 위치 같으니까. 어, EX는 X 플러스 2면 되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X가 2면 돼. 끝일까요? 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없어요? 위치 1. 위치 1일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얘가 같으면, 두 번째, 만약에 EX랑 X 플러스 2가 같지 않다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가 X가 1이 아닐 때로 가시고, 이건 X가 1일 때로 가면 됩니다.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1이면 1의 2제곱이고, 1의 3제곱이라서 어차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빼먹게 돼요, 이 문제에서. 따라서 X가 1 또는 2, 두 개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 어, 선생님이 이 주의라는 걸 생각보다 많이 쓸 거예요.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안 하고 그냥 풀면 막 틀려요, 막.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의 EX-1제곱이, 어, 3이죠? EX-1제곱하고, 이번에는 X가 0보다 커요. 자, 한쪽에 밑이 결정되어 있네요. 근데 좋은 건 지수가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냥 첫 번째 바로 1번, 뭐가 나와야 돼요? 3. X가 3이면 돼요. 그리고 또 끝일까요? 아니요. 뭐가 있어요? 지수가 0. 0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EX-1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0이어도 되고, 다른 숫자여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위치 다르다면, 3이 아니라면, 어떤 숫자의 0제곱과 어떤 숫자의 0제곱은 같죠. 맞아요? 지수가 같을 때니까 EX-1이 0일 때. 따라서 X가 2분의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될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죠? 신경 쓸 게 많죠? 다음 페이지. 근데 저게 부등식으로 가면 더 난리예요.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이렇게 되겠죠. 1번에 추가요, 여기도. 25의 x제곱. 얘가 125다. 어때, 작다. 그럼, 여기는 5에 2x제곱이고, 여기는 5에 3제곱이죠. 위치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x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됩니다. 할만하네요.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나왔어요. 4분의 1의 3x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뭐랑? 2분의 1의 2x-5제곱. 이렇게. 한 번은 써야겠죠? 여기가 2분의 1의 6x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1의 2x-5제곱이 되겠죠. 그럼 6x제곱이 2x-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안 돼. 바뀌어야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되지.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주의하세요. 넘기면 여기 더럽게 진짜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자, 3에 이게 x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 곱하기 3의 x제곱인데, 이거 결국에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죠. 위치 1보다 크니까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작아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다음 페이지. 역시 또 치환해서 풀거든요. 치환을 해서 풀게 되거든요. 치환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보자. 5번. 자, 다음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 1번에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1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지수 부등식은 더 어려워요. 방정식은 딱 나왔을 때 그냥 지우면 돼.
아니면 0보다 작으면. 근데 여긴 범위에 영향을 미쳐요. 얘가 t예요. 0보다 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돼요.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t 빼기 1이 0보다 작죠. 괜찮아요? 여기 얘가 2분의 2의 x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2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크기가 좀 그러니까 2를 곱해요. 이렇게. 0보다 작죠. 자, t하고 2t하고 2하고 1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푼다고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네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 가면 안 되고 지워야지. 여기서 얘가 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0보다 크고 t가 2보다 작아. 0보다 크고 2의 x제곱이 2보다 작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크나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봐봐요. 그럼 x가 1보다 작은 거잖아. 여긴 못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당연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원래 당연한 거야. 원래 당연한 거, 이렇게. 여기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얘가 답이야, 그냥, 이렇게. 얘가. 얘가 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다가 뭘 자꾸 쓰려고 그래.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것도 쓰지 마, 여기다가. 아시겠죠? 얘기했어, 분명히 얘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얘는 뭔가 쓰게 될 거야. 아니, 쓰면 뭔가 이상하거든. 자, 보죠. 3분의 1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9분의 1의 x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리가 바뀌어 있을 뿐이야. 얘가 t예요. 0보다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부터 쓸까요? t제곱에. 얘가 t고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tt하고 3,4 한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그냥 지우라고요. 0보다 큰 거에서 구하고 있잖아. 필요가 없어요. 저것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만 해, 얘만. 그래서 3보다 3분의 1의 x제곱이 크거나 같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요. 맞아요? 맞다고? 또 낚일 거야? 누구 방향이? 반대죠. 아직 헷갈리나요? 요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이제 신경 쓸 게 겁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도 신경 써야 되지. 0보다 큰 것도 확인해야 되지. 미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신경 써야 되지. 지금 속으로는 그냥, 뭐, 괜찮은데?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풀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나중에 우기기도 해요.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보자고요, 나중에. 자, 봐라. 68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서술형이 잘 나옵니다. 특히 이 분모식에도 잘 나와요. 1번. 보세요. X의 2x-1제곱이 X의 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대요.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 해보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풀어도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밑이 뭔 줄 알고
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밑이 0보다 크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저렇게 풀고 싶으면 x가 0보다 크다고 쓰세요. 이렇게. 이럴 때 윤회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부등식. 보세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2x-1이 x 플러스 5보다 크잖아요. 그럼 넘겼어. 그럼 x야. 넘어왔어. 6보다 커. 답이에요? 아니요. 왜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적을 때. 아니 여기서만. 여기서는 답이에요? 얘가? 네. 그쵸? 왜? 1보다 큰 데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도 따져주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보다 큰 데서 범위를 구했어. 근데 거기에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 크다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 갑니다. 맞죠? 두 번째. 이것도 원래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서수형 문제면 두 번째 x가 1인 것도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여기 1의 1제곱이 1의 0제곱보다 클 리가 없다. 안 된다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얘가 되거든요. 1도. 이거 꼭 써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얘를 해야겠죠, 이제. 요 범위에.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풀면 x가 6보다 작아요. 얘가 답이에요? 아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0부터 1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숫자로만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해가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답이죠.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전체적인 답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서수형 문제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면 안 되죠.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것도 쓰는 연습, 풀이 연습. 이제 다음 시간에 숙제할 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저렇게 해오는지. 자, 2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 등호 들어갔죠? 등호가 들어갔어요. x의 x제곱이 x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단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x가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는 그대로죠. 그럼 얘가 해가 아니지? 안 되면 계속 그려야 돼. 이거 그리는 연습을 결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주면 상관없어. 근데 안 되면 그리셔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쵸? 두 번째. x가 1이에요. 그러면 1의 1제곱이 1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되는 거야. 따라서 x가 1인 것도 돼요. 되고요. 세 번째. 이번엔 x가 아까처럼 이 범위에 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리려니까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0하고 1을. 내가 지금 요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하고 있는데 해가 여기가 나왔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낸 답이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그냥 풀 수는 없어요. 69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수방 부등식의 결국의 목표는 활용이에요. 함수도 마찬가지, 방부등식도 마찬가지, 지수로 다 마찬가지. 우리가 나중에 결국 되게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활용입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3학년들 대상으로 만약에 지수로 함수를 하면 계산을 위해서 한 것뿐이지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내신도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활용 문제는 뭐? 식만들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진짜 망해. 계속 우리가 활용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그 이유야. 쫄아서. 쫄지 말고 읽어볼까요? 그럼 하나대로 하면 돼요. 자, 어느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A만 원에 한 자동차의 T년 후에 값어치는 V는 이렇게 됐대요. V 얘가 값어치 원래 가격 그 다음에 상수에다가 T제곱 이렇게 얘가 연수 몇 년 후 처음 산 가격 값어치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뭐뭐보다 근데 이런 관계가 있대요. 2천만 원에 산 자동차가 1년 후에 1,5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할 때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지. T가 1년이야. 1년 후야. 근데 A가 얼마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A의 1제곱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대? 1,500만 원이 됐대요. 현재 가치. 이렇게.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돼요? 약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줄의 얘기야. 다시 읽어볼까? 2천만 원에 산 자동차가 1년 후에 2천만 원에 산 자동차가 1년 후에 값어치가 1,500만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하는 대로 하면 돼. 여기는 멍 때리지 말고. 그럼 그 다음 문제 A를 구했어. 자동차의 값어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몇 년 후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자동차의 값어치가 만약에 A가 있는데 A가 소문자에게 4분의 3의 T제곱을 했어요. 근데 얘가 뭐예요? 그 원래 값어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게 언제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A를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T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가다를 다 집어넣고 풀었잖아요. 원래는 뭘로 푸냐면 여기부터 로그로 풀어요. 로그 계산. 양변에다 로그를 칠해가지고 T로 계산해서 하는데 여기는 해본 거죠. T에다가 1넣어서 그죠? 얼마? 4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안 돼요. 1년 되면 안 되고 2 넣으면 16분의 9도 아직 2분의 1보다 크죠. T에다가 3 넣으니까 뭐예요? 64분의 27이죠. 작아졌다. 2분의 1보다. 그럼 3년 후부터는 값어치가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누구 방문을 풀 거예요. 누구 방문인지 자 로그는 또 뭘 조심해야 될까. 로그는 또 뭘 조심해야 될까? 8번 보죠. 8번에 1번. 자, 로그 값이 결정되는 것은 진수예요. 그래서, 자, OX 플러스 1이 4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진수 조건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식을 딱 보자마자, OX 플러스 1이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래서 범위를 그냥 쓸 때 아,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풀면 이렇게 되겠죠. ox 플러스 1이 2의 4제곱입니다. 16이에요. 따라서 x가 3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확인, 끝. 두 번째.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풀었죠. 자, 다시 보세요. 내가 뭘 조심하라고 했는지.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린 나중에 이걸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힘들게 풀어 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풀 거예요. 어? x에 x 마이너스 2를 하면 3이네. 네,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냥 풀어버린 거지. 어떻게 한 거예요? 로그 계산이 되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었죠. 로그 3에 더했으니까 곱했어요. 여기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에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아까 푼 것처럼 x에 x 마이너스 2가 3이네.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겠죠. 이렇게. 틀렸네요. 뭐예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못 넣고요. 둘 다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수 조건을 할 때, 아 여기 x가 0보다 크네, x가 2보다 크네, 누가 이겨? x가 2보다 크네가 이긴다라고 써놓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적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지만 난 저거 쓰지 않고 내가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얘기 했어요.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 라고 했죠. 위의 문제. 왜요?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x의 x-2가 0보다 크다예요. 맞죠?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커요. 얘가 답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돼요. 3이 나오니까. 얘가 답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생각 같지 않다.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했어요. 트리 과정 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서 진수권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주어진 문제에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시다. 여긴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1번에 로그 2에 x-2가 있어요. 근데 걔가 로그 4에 x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풀 때 이렇게 풀라고 해요. 아, x가 2보다 크네. 여기도 x가 0보다 크네. 누가 이긴다고? x가 2보다 큰 게 2잖아요. 이렇게. 글쎄.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수를 맞춰주자고요. 로그 4의 x-2의 제곱이 로그 4의 x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x-2의 제곱이 x.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여기 넘어와서 5x 플러스 4가 0이 돼. 따라서 x가 1이거나 또는 4인데 얘만 되죠. 4만. 2보다 커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근데 또 이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요? 이 문제에서의 진수 조건은 x-2의 제곱이 0보다 큰 거랑 x가 0보다 큰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x가 2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니까 조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여기 풀려요. 그럼 얘가 또 답이 돼요. 1, 2.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얘기했어요. 조심하라고. 두 번째. 자, 여기도 밑이 루트 2고 여기가 2-x예요. 2-x면 진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로그 2에 4-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진수 조건이 x가 2보다 작다이고 x가 4보다 작다예요. 누가 이겨? 4? 2가 2겠죠. 여기 조건은 x가 2보다 작다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제곱하죠. 이렇게 로그 2에 2-x의 제곱이고 로그 2에 4-x가 되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4-x가 되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가 0이거나 또는 3인데 여긴 3이 안 돼요. 2보다 작아야 돼서 답이 0입니다. 조건을 그래서 꼭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틀려요. 다음 10번. 자, 로그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합니다. 보세요. 1번에 2에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있는 상황이고 빼기
로그 3의 x 빼기 1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아? 그럼 치환을 할 거예요. 로그 3의 x라고. 얘가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질문, 여기 조건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게 뭐 실수니까 0보다 크다고 이런 거 처음 하면 없잖아요. 대신 역시나 처음 했을 때 로그 x, 로그 x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여기 적어놓자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잘 풀려요.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자, t, 이 t, 1하고 1,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로그 3의 x가 1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풀어야죠. x가 얼마예요? 여기 이거 얼마야? 야, 이게 이제 계산의 문제라고. 마이너스가 나와요? 설마 3분의 1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러니까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먼저 쓰세요. 마이너스는 뒤집었죠? 루트 씌웠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루트 3분의 1 또는 네, 3분의 루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는 x가 3이겠죠. 네,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서 로그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죠? 답이도 된다는 얘기죠. 지수 조건 다 만족하니까. 그래서 로그는 지수 조건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자, 로그 2x 더하기 이거 볼까요? 로그 x에 2 이렇게 돼 있고 빼기 3은 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원래는 여기서 x가 1이 아니라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줘야 돼요. 로그 값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예 그냥 처음부터 x가 0보다 커 x가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위쪽 건과 지수 조건을 둘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 나오더라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기억나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역수죠? 그럼 쟤를 이렇게 쓰자고요. 로그 2x 더하기 로그 2x분의 2 빼기 3은 0. 이렇게 쓰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치환해요. 로그 2의 x를 t로 이렇게. 범위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t 더하기 t분의 2 빼기 3은 0.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잖아요. 왜? 1이 아니거든. 0이 안 돼요. 곱해도 되죠? 그래서 t제곱에 여기다 곱한 거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t가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러면 로그 2의 x가 1 또는 2가 나왔으니까 x가 2거나 또는 4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지수로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시고 하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할 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연습하면 되는 거고. 자,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참 들어온 게 많아요. 그죠? 11번 제가 그냥 막 풀어도 돼요. 근데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1번 자, 쉬운 것보다 다들 집중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자, 로그 3의 x가 2보다 작아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너네가 이걸 처음에 안 쓰고 시작하면 망해요. 왜? 그냥 생각보다 쉽거든. 얘가 로그 3의 9잖아. 그러니까 그냥 답을 이렇게 쓴다고 해. 아싸. 끝. 이렇게. 또 답 아니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가 여기 따라와야 된다고. 이거를 조심하세요. 주의. 진짜 많이 빼먹어요. 나중에 풀다 보면. 두 번째. 여긴 어때요? 자, 로그 2분의 1에 2x-1 하고 2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적어놓고 시작하자고요. 진수 조건. 됐죠? 근데 이 2가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에요. 그쵸? 2여야 된다며. 그럼 2x-1이 4분의 1보다 크면 되잖아요. 작아요. 그쵸. 작아야 되죠. 계속 낚이죠,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작아야 돼요. 그러면 x는 뭐보다 작아요? 넘기고 나누면 x는 8분의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이 아니잖아요. 얘가 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얘가 참 이래. 신경 쓸 게 겁나 많죠. 밑도 신경 써야 돼.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돼. 두시면 됩니다. 주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것 때문에 내가 답이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 아예 연습을 하고 풀면 나중에 안 틀리는데. 자, 3번 보세요. 아까랑 비슷해요. 로그 5에 여기 4x-1이고요. 빼기 로그 5에 2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얘가 연구를 찾아놨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고 가죠. 여기는 x가 4분의 5보다 커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요. 얘가 1이겠죠? 그쵸? 그럼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힘들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세요. 이게 편해요. 어차피 나눠도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이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거 푸세요. 4x 마이너스 5가 2x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대신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아야겠죠. 1이어야지만 값이 0이니까. 넘기면 2x 8. 따라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끝난 거 아니라고요. 얘가 여기에 와야 돼요. 아니지, 얘가 아니지.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 주의. 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또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나? 12번. 자, 1번에 x 있어요. 로그 2고요. 여기 x네요. 그리고 여기가 로그 4고요. 5고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진수 조건부터 쓸까요? x가 0보다 크면 되죠, 둘 다. x가 0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4, 4를 맞춰줘야 되니까 로그 4에 x제곱이 되고 얘가 로그 4에 5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 x제곱 x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네요? 네. 상관없죠?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이 1보다 작네요. 4분의 1. 3x 플러스 1. 로그 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여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얘가 이겼죠? 적어놓고 4분의 1이잖아요? 여길 제곱해야겠지 그러면? 자, 로그 4분의 1
3x 플러스 1이 크다. 로그 4분의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넘겨요. 그러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7x는 0보다 크죠.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4분의 7보다 커야 돼요. 근데 2분의 1보다 크니까 답이 얘만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지. 안 되면 그려야 돼요. 수직선을. 이해했어요? 그냥 너무 넘어갔어? 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13번. 13번 1번 볼까요?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는데 역시 치환해서 푸는 거거든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맨 처음에 이건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에서 일단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죠. 그러면 t제곱에다가 t 빼기 2가 0보다 커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지? 그 다음에 써요. 로그 2의 x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x가 이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죠. 계속 이걸 안 쓰게 된다고 그래, 흰게. 계속 쓰라고요. 연습을 하라고. 빼먹지 않는 연습을 해야죠. 답 2번. 2번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자,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안에 x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 여기에 x, 4제곱이 있다고 해서 x가 0이 아니라고 쓰시면 안 돼요. 조심.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t죠. 이렇게.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하나 나왔겠지. 4도 나왔을 거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가 0보다 작아서요.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넣자고요. 안에다가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럼 x는 16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안 걸렸죠? 신경은 마지막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정신없지? 왜 이걸 내가 대부분 다 풀겠냐면 한 번에 싹 다 해야 걸리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14번 같이 풀어. 그래야 안 까먹어.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계산이 되든 안 되든 같이 푸세요. 자, 14번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인데 로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무슨 생각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5야, 이쪽은 2야. 그럼 밑을 절대 같게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 무조건 로그를 푸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상용로그 쓰세요. 딴 거 써도 되는데 상용로그를 쓰는 게 편해요. 나중에 딴 거 쓰더라도 이렇게 됐죠. 계산이 좀 더러워요. 지수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1-2x하고 로그 5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2하고 요거 2가 됩니다. 다 전개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로그야? 아니잖아. 내가 구하려는 건 x거든. x.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5에다가 빼기 2의 로그 5하고 여기를 가로치고 x라고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5x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x의 진술, x를 진술자리에다 넣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x의 로그 2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2 로그 2. 이렇게. x를 모으세요. 얘가 1이 날라와요. 이렇게. 이항돼요. 얘가 이렇게 이항되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x를 묶을 거니까 x를 묶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의 로그 5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의 로그 2 빼기 로그 5가 되죠. 이렇게 끝났어요. x는 나누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거 마이너스 2의 로그 5 빼기 로그 2분의 2 로그 2 빼기 로그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썼냐고. 이렇게 썼군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책에서처럼 로그 5를 바꾸셔도 돼요. 벌써 이걸 써먹어. 우리가 아까 상용 로그 할 때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였잖아요. 요걸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어서 거기서처럼 답을 구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아니면 로그 2로만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건 맞겠죠. 근데 그냥 쓰는 방정식에서는 적었다 뭐라 하지 않아요. 대신 혹시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할 때 끝까지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끝까지 정리하세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등식. 자, 3의 x제곱이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역시 상용 로그를 합시다. 여기 쉬운 거 좋네요. 로그 3의 x. 로그의 5.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로그 3이 로그 5보다 작죠. 로그 3이 0보다 크죠? 1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x는 로그 3분의 로그 5보다 작습니다.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이렇게. 같은 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한테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냥 다 연습이고요. 그냥 계속 쭉 연습만 잘해오면 되는데 지금 나와있는 이 녀석은 나중에 다른 문제로 발전했을 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해볼까요? 보세요. 다음 로그 방정식 또는 로그 분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요. 보세요. 1번 x의 로그 x는 100x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우린 되게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다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근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면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취해야 돼요. 지수에 쓰고 있는 로그를. 즉 상용 로그 밑이 실인 걸 이렇게 로그하고 x의 로그 x를 쓰시고요. 똑같이 로그를 쓴 거니까 여기다가 100x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저 값이 같을 테니까.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여기 로그 x 있죠? x의 5보다 크다 적어놓으세요. 또 까먹지 말고. 됐죠? 그럼 이 지수가 앞에 가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곱해져요. 맞나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로그 100은 2일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로그 x의 제곱 빼기 로그 x 빼기 2가 0입니다. 시간 안 하고 그냥 풀게.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죠. 이렇게. 따라서 x는 10분의 1이거나 1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만은 않아요. 자, 이번엔 2번 볼까요, 2번? 2번은 이렇게 됐어요. x하고 지수에 있는 도구가 3x예요. 도구 3x. 그리고 여기가 27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이면 여기 항상 3의 거듭제곱 수를 줘요.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뭘로 하라고요? 얘를 쓰라고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걸 쓰세요. 이렇게. 바로 안 쳐도 되지. 이렇게. 그러면 또 로그 3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지수가 앞에 날아가서 그 다음에 2의 로그 3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죠. 이렇게. 있었나요? 또 안 썼네. x가 0보다 크다. 자, 넘어가면 로그 3x의 제곱 빼기 2의 로그 3x 빼기 3이 0보다 작죠. 이렇게. 그러면 1하고 3이니까 이렇게 되죠.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x는 3분의 1보다 크고 27보다 작은 게 되겠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처음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저걸 가져다가 나중에 함수에다 집어넣고 푼단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6번. 여기 들어온 것만 나왔지? 노감수 방부정식 깨끗한 문제 생각보다 많은데. 자, 볼까요? 16번. 자, 어느 놀이동산에 비가 온 날의 수입은 전날에 비해 10%가 감소하고요. 맑은 날은 전날에 비해 20%가 증가한대요. 감소하면 그럼 뭘 곱할까? 10% 감소하면 뭘 곱할까? 0.9. 20% 증가하면? 1.2 곱하시면 되죠. 맞죠? 퍼센테이지에 대한 얘기. 자, 이 놀이동산의 5월 1일에 수입이랑 날짜 갈 거 아니에요. 5월 2일 이렇게 날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30일 후인 5월 31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0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수입이 갔대요.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반복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비 온 날이 며칠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날은 빼는 거야. 이날에 어차피 수입이 나왔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날은 수입이 A야. 그러면 비 온 날이 X일이면 맑은 날은 30-X1이겠죠? 그게 지나서 다시 A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다가 비 온 날은 뭘 곱한다고? 0.9를 X분 곱하고. 이해했어요? 응. 맑은 날은 이렇게 곱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A가 된다.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1이죠. 될까요? 자, 거기 봐봐요. 로그 3이 0.48. 이걸 잘 봐야 돼. 로그 3이 0.48. 반올림했네. 0.48. 로그 1.2가 얼마냐? 0.08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풀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세요. 여기. 자, 0.9의 x제곱 곱하기 1.2의 30-x제곱 하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3로그를 하면 여기 써도 되나 선생님? 바로 x의 로그 9 빼기 1 더하기 30-x의 로그 1.2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요.
로그 0.9의 x제곱 더하기 로그 1.2의 30-x제곱이 0이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로그치하고 로그치한 거니까. 이게 지수를 앞으로 끄집어냈고 이게 10분의 9니까 901. 1.2 그리고 30-x.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죠. 근데 로그 9면 2배의 로그 3이니까 얘가 0.96이겠네. 로그 2배니까. 맞죠? 근데 거기서 1을 뺐으니까 -0.04x 더하기 얘가 얼마야? 0.08이래요. 그러면 2.4 빼기 0.08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12x가 -2.4라서 20일간 비가 온 거죠. 계산을 잘해야겠네. 그래서 여기 로그 계산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나중에 방부등식을 풀 때 로그 계산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지수로그 방부등식까지 다 끝냈습니다. 잠깐 쉬죠. 다음 시간에 뭐예요? 글쎄 뭐 할까?